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세를 모기시려 끊임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욕적인 영도에 의해서 전국에 이르는 곳마다의 남세 원실들이 훌륭하게 일떠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장촌 남세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농장에 새겨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을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졸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운덕에 충성으로 보답해갈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9일 우리 농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농장을 남세원실의 고향이라는 과문한 평가를 해주시면서 위대한 스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세를 먹이시려고 여기에 남세 원실을 꾸려주시고 많은 신물과 로고를 바치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녀님들의 불멸의 영도 사적이 깃들어 있는 우리 농장을 그 누가 와보아도 불우하도록 번복이 농장으로 잘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왜 동무들이 다 아는 사연을 또 이야기하는가? 모두가 다 당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말고 정말 양심과 우리로 우리 당의 참된 충복이 되기를 바래서입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수 원수께서는 우리 작업반 언실에도 들으셨겠습니다. 그때 언실 안의 온도가 43도가 넘었겠는데 정말이지 그렇게 습하고 무더운 언실에 경의하는 원수님을 못 쓰게 된 우리들은 안타까움과 성감으로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언실에서 나가시자고 말씀드리는 우리들에게 경의하는 청수 원수께서는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남세만 먹일 수 있다면 이쯤한 고생이 무엇이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한 곳에도 다 가보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언실에 그때 이름표를 다 달아놓았더랬습니다. 청미선 씨께서 그때 언실에 이름표를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허전 담당자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책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허전 담당자를 더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겨울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오이와 도마도, 쑥갓, 불우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이는 데서 기본은 재배 기술과 종자라고 하시며 온실 남새 농사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일터에 나가면 일터에서, 문화회관에 가도 그래, 우리 농장 마을 구호대 가봐도,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의 로고 속에 마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갈만들어서 정말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경제발전의 첫째 가는 거지로 정했다는 소식에 접하고 우리는 올해도 광농사를 중시하고 여러 가지 대정운동을 더 활발히 벌여서 올해 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시행하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지었습니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에 떠받들려 조국 땅 곳곳에 일떠서는 문명의 별천지, 농촌지능의 변혁적 실체에서 새 시대 농촌지능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체감하며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를 알심 있게 지어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안아올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맞들고 새 진군의 보폭을 내짚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전진의 기상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면제기들마다에서 전 세대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국가 부흥발전에 강력한 초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재집중해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 충천한 기세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려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은 경유하는 청미소동지의 숭고한 애국열에 또받들려 도원 없이 승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투쟁의 앞장에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주왕위원회 전원의 결정을 관철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바로 우리 청년들이 그 투쟁의 앞장에 서 한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하려는 그런 애국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름에 한몸 내려는 바로 여기에 인생의 참된 진리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전세대 가족들의 감 높은 삶에 가져다 준 귀중한 진리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촐리마 작업반 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촐리마 지각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철강제 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온 애국의 전통을 이어 나라의 강철 기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강제 1만 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호래를 펼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아안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소극성, 거수지, 기술 신비지를 불사르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나라의 강철 기둥을 굳건히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나온 지도 이제는 반세기가 넘었지만 모두가 다 혁신자가 되려는 중상경쟁운동, 대중운동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촌의 청년들은 6만 톤밖에 생산할 수 없다던 군계 아변지에서 12만 톤의 강편을 밀어내고 촐리마 운동의 첫 봉화를 집회올린 용웅세대들의 후손들입니다. 당정의 권위를 철강제 중산으로 받들어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올해에도 청년들대 운동과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청년들의 용쪽 기계를 힘있게 떨쳐 나가겠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일꾼들과 작업원들도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들끓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한 천리마 시대의 기락실 용을 나온 그런 자랑 많은 공장, 대중운동의 전통이 깃들어 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궁지를 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온 공장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때 대한 당정연의 전원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 시대 용운들의 투쟁 정신 그 기풍으로 5개년 계획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떨쳐 나섰습니다. 전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 태어난 집단주의 정신 이 훌륭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 다치운동과 기술혁신 청년다격대 운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공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앞장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감 높은 용예를 빛내기 위한 사업들이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릴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 사상의 조파보원이 지난 시기 우리가 청년들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진행해왔다고는 하지만 당이 바라는 목표에서 정말 전 세대의 용국 청년들이 그 정신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겨는 계획 수행의 강건적인 해인 올해 경제건설의 12개 거주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청연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달격대 활동, 청년작업반 운동,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분주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을 하나 조직해도 동맹운동 누구나가 이 사회 높은 요리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청년 돌격대 활동의 큰 힘으로 모든 동맹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발명 창의 고안을 내놓음으로써 공장의 새 제품 개발 사업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서 우리 청년 동맹원들이 큰 역할을 맡아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충성과 애국의 요리는 여명원들 속에서도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에서도 우리 유성들이 한몫 단단히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전체 여명원들의 한결 같은 심정입니다. 출길 경제선동, 유명이스 선동대 활동, 해설대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자원의 아기 운동,
국민생활 향상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혼납운동을 비롯한 애국운동회로 전체 유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자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크진 않아도 단결정 관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거모하고 저국의 국방발전에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막 궁지스럽고 그래서 나라를 위한 저원이를 한 가지라도 더 많이 찾아할 결심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월림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 수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월림 경관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국가설계천국 평양월림설계연구소에서는 수도 평양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변모시킬 일념 안고 새롭고 혁신적인 월림 설계안들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림 녹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공정이 월림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나라의 월림 녹화 수준을 한 달계 더 높일 교류를 안고 새로 건설되는 설계들에서 세계적인 월림 발전 추세 자료들을 잘 적용하면서도 민족적인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또 주제가 명백하고 지역마다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경영성 월림연구원 분재연구소에서는 최근 월림 발전 추세에 맞는 다양한 월림 조성 기술을 연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나 화초들을 많이 심어서 월림 녹화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오늘날의 발전 추세는 제한된 면적에서도 저영의 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형상한 식물 장식 조각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원과 유원지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채색 수성들을 배합하여 심었다든가 같은 나무라고 하여도 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양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훌륭한 예술적 경관을 안겨주는 것이 그 신뢰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형상화돼서 나서는 기술과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월림 실천에 여러 단위들의 보고받기 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주간에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298만여 명이 악성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 7,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주보다 사망자 수가 34%나 더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비루스의 아형인 XBB.1.5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이번 주간에 XBB.1.5의 감염률은 43%로서 지난주보다 12.6%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XBB.1.5 변이비루스 감염률이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연속주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XBB.1.5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비루스 BA.2의 아형인 XBB에서 파생됐으며 인체 내에 침입하여 주로 심장 및 뇌혈관 계통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재감염을 쉽게 일으키며 이것은 곧 중증률 증가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세계보건기구는 XBB.1.5 변이비루스가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 중에서 전파력이 제일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XBB 변이 비루스와 그 아형들은 현재 세계 7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인 BN.1과 BA.5에 의해서 새로운 대류행병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 변이 비루스들에 의한 재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종전의 견해와는 달리 악성 비루스들이 진화하는 과정에 활성이 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올겨울철에 보다 엄혹한 보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4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112만여 명, 사망자는 672만 9,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말라위에서 콜레라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콜레라 사망자 수가 7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월에 들어와서 8일 동안에만도 10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심한 수도 리롱웨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학교들의 문을 닫게 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스주 북부에 있는 어느 한 화학공장에서 11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들이 타면서 나오는 짙은 연기와 냄새로 해서 주변 환경이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예카체린부르그에서 오름조각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번째로 진행된 오름조각축전에는 러시아의 각 곳에서 모여온 많은 조각가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전에 이용된 오름의 량은 더합 350립방미터이며 매 조각품들에는 평균 5립방미터의 오름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출품된 조각품들은 날씨 조건에 따라서 다음 달까지 전시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연구 집단이 립체 시각 기술을 도입해서 3D 영상을 만들어내는 새형의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수한 순서로 배열한 수백만 개의 벌렁 렌즈들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현시 장치에는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을 수감할 수 있는 두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안경이 없이도 3D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